오늘은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있어서 마일리지몰에서 제품을 하나 구매해 봤습니다. 자, 다른 건 아니고 이 제품에 있는 중에 작은 캐리어백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물건 담을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방식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주문을 했는데 한번 오늘 그것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배송이 진짜 빨랐어요, 이거. 주문하자마자 그냥 휙 날아오던데요, 그냥. 내용물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거 굉장히 포장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 하시네. 자, 아이고. 뭐가 제대로 갈려있나 본데요? 이중 포장이 되어있나? 아차. 오. 포장이 또 박스로 되어있고, 박스가,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또. 걸려있는 거지. 이거를 한번, 여기랑, 짠, 짜잔, 짜잔. 자, 오. 작은 캐리어 가방이 나왔습니다. 이제 걸수 있게 되어 있네요. 바닥을, 봉지를 풀어주고. 짠. 고급진데 아주. 일단 여기 로고가 있고 똑같습니다. 캐리어 가방이다. 여기서 캐리어 가방을 열어주면 피크닉 가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개봉 박두. 여기 클립도 있고 클립으로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이렇게 물건을 안정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건 또 네트가 되어 있어서, 그물망이 있어서, 아주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생각외로. 크기도 크고, 여기 나중에 캐리어백 담을 수 있도록. 밴딩이 있어가지고 캐리어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걸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기 또 바닥도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스탠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딱딱해요. 튼튼할 것 같네요. 이거를 일단 지퍼도 잘 잠기고 보니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무슨 보관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쓰면 될 것 같네요.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가로가 32, 33 정도? 33 정도 나오고 세로가 28 정도 나오네요. 28 정도 나오고 깊이가 16? 16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부피면 여유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도 담아가지고 이제 쓰고 여러가지 여행할 때도 쓰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대한항공 말리지 몰랐군요. 캐리어가 막. 오픈해 보았습니다.